플리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플리입니다. 플리. 예, 네. 가벼워 보이나? 네. 엄청나게 무거워요. 네. 네. 바디도 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베이시스트들 중에 또 굉장히 임팩트 아우. 있는 네, 연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쵸? 자기만의 영역이 확고한 베이시스트 플리입니다. 플리. 벼룩이라는 뜻이죠, 플리. 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레더 칠리 페퍼스의 멤버가 앤소니 키에디스 그리고 플리 체드 스미스 조시 클링호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프루시한테가 2009년도에 나갔죠. 네. 네 그리고 2012년도에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된 그냥 뭐 레전드 그 자체인 밴드입니다. R.A.T.C.P. 그렇습니다. 정말 멋있죠. 레더 칠리 페퍼스 저희는 어렸을 때 빨간 매운 고추라고 불렀었던 네, 레더 칠리 페퍼스 정말 뮤지션들의 뮤지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뮤지션들 중에 레더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참 많은데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만큼 임팩트 있는 음악들을 해온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퍼포먼스 뭐 맞아요. 뭐 사운드 퍼포먼스 맞아요. 어떤 컨셉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늘 이게 네. 혁신적인 그런 음악을 해 왔던 팀이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멋있는 팀이죠. 네. 그 옛날에 진짜 그 양말 끼고 나왔을 때 정말 경악했죠. 진짜 와 정말 미친 사람들이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한 12,000원 정도 했어. 진짜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랬었어요. 하여튼 정말 음악사의 길이 남을 그런 기행과 어떤 멋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플리의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플리도 이제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워낙에 독보적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치는 거 보면은 그 뭔가 광기 같은 게 느껴지는 그 에너지와 그리고 사람이 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왠지 말 걸면은 엄청나게 욕 먹을 것 같은 되게 시비 걸면 안 될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의 그 사나움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베이스가 아닌가. 플리도 생긴 거와 다르게. 네. 재즈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생긴 거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절대 시비고 붙으면 안 될 것 같은 네. 느낌으로 약간 불량한 느낌이 좀 있죠. 재즈를 굉장히 잘하신다는 얘기로 알고 그렇군요. 있어요. 잘하신다고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재즈 베이스입니다. 네. 자 플리의 재즈 베이스. 자 워낙에 이제 임팩트가 강한 베이시스트다 보니까 저희가 좀 서로를 플리 얘기를 좀 해봤고요. 팬더 USA 플리 시그니처 액티브 재즈 베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격은 좀 비싸요. 268만 원입니다. 네, 메뉴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뭐가 없는데 이게 여기 없어 저기 달아 뭐가 없습니다. 픽업이 하나인데 볼륨이 세게요 지금. 네 이게 뭐 마스터 볼륨 하나에 트래블 네. 베이스예요 트래블 네, 베이스 익힙니다, 익힙. 근데 트래블 베이스가 가운데 걸리는 것도 없고 없어요. 약간 불친절하고 엄청 세게 먹고 그래서 네. 좀 다루기가 좀 어렵다. 좀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들깨 맞아요 들깨 진짜. 길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좀 말을 안 듣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자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348만 6,500원에 건수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268만 4,600원이네요.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119.5cm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무게 4.24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께는 41mm 12프레트 뚤레는 80mm네요. 네 바디는 엘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매트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4개는 쿼터손 메이플 그리고 사틴 폴리우레탄 C쉐입 넥입니다. 역시나 뒤쪽도 매트한 질감이 보이죠. 그 다음에 헤드머신이 팬더 라이트웨이트 네. 빈티지 스타일 이게 테이퍼드 쉬프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뭐 헤드머신이 뭐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네 없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너트 너비는 41.15mm로 뭐 베이스 너트 사연 치고는 좀 널찍하게 약간 네. 넓어요. 네. 네. 이게 보면은 베이스가 보통 30mm대인데 얘는 지금 40이 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저기 핑거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금 일부러 넓게 나온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판은 메이플이 메이플 위에 올라가 있는 구조고요. 지퐁을 반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로 혼합공률 적용이 되어 있네요.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 반지름이 변합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이고요 22 미디엄 점보 프렛 그리고 픽업은 팀쇼가 디자인한 팬더의 커스텀 험버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쵸. 마스터 볼륨에 뭐 트레블 하나, 베이스 하나, 그리고 브릿지에는 퍼세달 하이메스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하이랑 그 로우를 트래블 베이스를 다 올려놓고 치시면 안 돼요. 네, 다 내린 상태에서 시작하는 내린 상태에서 같아요. 시작해서 찾아가는 게 더 낫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 게 베이스를 반만 올려도 뭐 난리가 나요 이미. 들어보세요. 네,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다 내린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둘 다 EQ 내린 상태에서. 이게 다 내린 거라고요? EQ를? 네. 다 내렸는데 이만큼 나와? 우리 사실 이거 저거야. 아까 출력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줄여놓은 네. 거라 그냥 이 상태로 쳐도 되겠는데? EQ 없이? 아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뭐 EQ의 개념 자체가 다른 베이스랑 다른 거잖아요. 로우, 네 로우를 어. 한 3분의 조, 1만? 조금 4분의 네, 1? 3분의 1? 3분의 1? 어. 3분의 1 정도? 이 정도 딱 올리면 되고 아... 다 올리면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네. 다 올려볼게요. 자, 다 올려볼게요. 살짝만 쳐볼게요. 살살 치면은 이렇게 되고, 네, 좀 뭘 평상시대로 어... 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앰프가 덜덜덜 떨리죠. 슬라이드 한번 하면 어우 네. 좀 심하다 근데. 베이스 드랍이 되죠? 3분의 1 정도에서 그냥 부스트 같은 느낌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물론 그래요. 플리처럼 이제 막 그 광기 어린 그런 연주를 할 때 여기다가 뭐 약간 컴프를 걸어 놓는다든가 그걸 한번 좀 올리고 해보세요. 네? 이거 다 내리고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할까요? 올리고 자 로우를 올릴까요? 네, 둘 다 조금씩만 올려주세요. 네, 다 올린 상태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친다기보다 그 후방에다가 이제 후단에다가 네. 저거 컴프 하나 걸어놓고 뭔가 하나 이게 아무리 치고 올라와도 뭔가 막힐 수 있는 어떤 안전망을 하나 해놓으면은 저는 톤메이커로서는 괜찮은 느낌이 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천상입니다. 네, 그게 아니면 좀 너무 부담스럽다. 나가는 그게 아니면 다 내려요. 그게 아니면 내리세요. 말 들어. 이거 장난 아니야. 여기서 이거. 이제 하이만 올려보면 하이만 살짝 아까 올린 만큼 올리면 아우 이렇게 돼요. 아우, 네, 하이 하나만 올리면 돼. 네. 귀가 아파 너무. 하이는. 하나만 올려도 네.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네. 아니 뭐 올리면은 톤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니에요, 너무 그건. 너무 부담스럽고 세서 그냥 감당을 못 하겠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기본 톤 다 내렸을 때 톤이 되게 쫄깃쫄깃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톤이 되게 좋은 거라서 괜찮은 그러니까 거라서 트래블이랑 베이스를 달아놓은 게 다른 베이스들에 달려있는 거랑은 조금 그 용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위험해요. 위험해. 약간 좀 위험하게 달려있어. 자 그래서 사운드를 그러니까 저거를 다 올린 사운드는 굳이 모니터하지 않을게요. 그 사운드를 안 쓸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적당히 잡아놓은 상태에서 좀 주법별로 좀 들어볼게요. 스냅도 네. 좀 해보고 요게 잠시만요. 저도 이제 감을 잡아야 되니까 요 정도 바뀐 정도만 로우를 올리고 살짝만 또 올려볼게요. 바뀐 정도만 요 정도에서 하이도 요 정도로 해서 네,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출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나와요. 네, 출력이 장난 아니네요. 이 상태로 네, 슬랩을 하면 장난 아니네요, 정말. 그저 웃지요. 네, 자, 네, 자. 출력이 합니다. 네. 네.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요. 진짜 고출력에 네. 좀 흉폭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와. 자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이 세팅으로 하겠습니다. 네.
강렬한 사운드를 들어봤으니까 발라드 같은 거에다 한번 묻혀볼게요. 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다음 원, 투, 쓰리. 하네요. 사운드가 튀어나오는 게 강하다 보니까 밑에다가 깔아놨을 때 존재감이 강해서 좋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모니터를 해봤고요.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와, 진짜 이걸 이게 좀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들깨 입양하는 느낌. 들 것 같아요. 감당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죠. 자, 스케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야생마, 네, 야생마인데 잘 길들여지면 명마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야생마 잘 길들여지면 명마가 되겠다. 네. 맞아요. 네, 이런 어떤 뭐 폭주하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좀 느껴져서 있어요. 저는 그거는 있어요. 나름대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다듬, 자유가 잡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몸에 200배를 뜁니다. 폭발적인 점프력. 네. 200배를 폭주하는 벼룩의 점프력이 떠오르는 대단한데 그런 페이스였습니다. 네. 아, 이거 뭐랄까 느낌이 있다. 아니 처음에는 이거 뭐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몇 대 몇? 8.5입니다. 저도 8.5입니다. 원래 저는 이걸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야생적인 야성적인 매력이 이 플리 시그니처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말 독특했던 그 어떤 시그니처에서도 볼 수 없었던 좀 충격적인 세팅과 충격적인 사운드 플리 시그니처 액티브 재즈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더 화끈하고 충격적인 모델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